신규 재무장 유닛 볼륨업 가은. 기본 공격 권총을 발사하여 전방의 가장 앞에 있는 대상 하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유효타격수 1. 패시브 악센트 에너지를 총열에 집중해서 순간적인 극성을 만들어 발사하는 모든 탄환을 강화한다. 기본 공격 3회 시전 시 강화 공격을 시전하며 타겟 위치에 범위 피해를 입힌다. 피해받은 대상은 4초간 공격 속도가 10% 감소한다. 공격 속도 감소 수치가 20%로 변경. 스킬 충전 속도 감소 20% 추가. 건틀렛에서는 10%. 유효타격수 2. 특수기 플랫 타셋 후방으로 회피한 다음 선생님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담긴 에너지탄을 두 번 쏘아 충돌한 적에게 범위 피해를 입힌다. 피해를 받은 대상은 1초간 스턴 상태가 된다. 쿨타임 2초 감소 침묵 1초 추가. 유효타격수 3. 궁극기 브로드캐스트 사인온 방송 시작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연속 공격을 전열과 후열에 시전한다. 이후 여러 적들을 빠르게 오가며 피해를 입히는 에너지탄을 생성하며 범위 피해를 입힌다. 패시브 시전 시 궁극기의 쿨타임 2초 감소 피격당한 적들은 8초간 받는 피해 증폭 20% 증가 디버프 시간 초기화 없음 건틀렛에서는 10% 증가 유효타격수 3 리더 스킬 하트베리 클라이맥스 하트베리의 리더로서 멤버들을 리드한다. 가은의 특수기와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아군의 공격 속도가 4초간 10% 증가한다. 치명타 피해 20% 증가 PBE에서 공격 속도가 20%로 적용된다.